오늘은 제 영상에 되게 드문 주제, 되게 설레는 사랑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데이트가 있어서 내일 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월달이 되니까 마트에 복숭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을 하기 위해서 몇 알을 사왔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티라미수도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코랑 말차랑 그냥 우유 맛 이렇게 세 개를 도전해 볼게요. 이제 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청이랑 말차 티라미수랑 쿠앤크 티라미수랑 일반 티라미수까지 오늘 준비할 거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하루 냉장 보관을 해두면 더 맛있어져서 하루 냉장 보관을 하고 내일 다시 또 겟레디윗미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데. 헤어 오일.
오일을 바르고 간단하게 블렌딩 인미를 해봅시다. 항상 약속, 좀 중요한 약속 전에 아침에 괄사를 꼭 해줍니다. 이렇게 좀 10분 정도 해주면은 안 한 것보다 붓기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리고 또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로 목쪽 이렇게 많이 데워주면은 또 붓기가 빨리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장하면서 좀 썰도 풀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몽글님들께 인스타나 유튜브로 이런 연애 사실? 연애 사실을 알리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웃긴 게 남자친구라 말하니까 진짜 만났을 때 오히려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주일에 많이 만난 날에는 그 다음에 화장을 어떻게 했더라? 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 저를 참 되게 편안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진짜 살이 많이 쪘어요. 그냥 진짜 어김없이 다음에는 얘랑 뭐 먹지? 하는 생각.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보이면은 걔한테 보내고 야, 다음에 먹자. 이러고. 오늘도 어김없이 립으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얘는 벨벳 제형이고요. 레미유 코튼 플러피 틴트 4호 빈티지 로즈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뮤트하고 빈티지한 로즈 컬러. 제가 블러셔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일단은 먼저 립에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얇게. 화면에서 되게 예쁘다. 일단은 이렇게 발라주고 괜찮아. 어차피 오버립 할 거였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코 아래쪽이랑 여기 눈가 이런 느낌. 보통 립을 맨 마지막에 올리잖아요. 근데 아이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베이스 립을 먼저 깔아놓으면은 아이메이크업이 나중에 엄청 막 연해 보이거나 진해 보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꽤 좋은 팁이에요. 제가 이걸로 몇 번 애먹었었거든요. 특유의 답답한 느낌 없이 되게 보송보송하게 유화로 문지른 느낌이죠. 저 여름에는 글로우 립만 발라가지고 오늘은 그 베이스로만 이 플러피 틴트를 사용했는데 얘만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왼쪽부터 1호, 4호, 5호 제가 많이 쓰는 컬러예요.
손바닥에 발색한 것 그대로 덧발라도 인위적인 느낌이 없이 살짝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서 웜한가 싶은데도 저한테도 되게 잘 맞아서 웜쿨 가리지 않는 톤 같아요. 또 제가 립 추천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벨벳 제일 많이 보는 게 들 뜸 안 뜨는 거 필수로 보는 거고 각질 안 뜨는 거랑 얘는 진짜 딱 플러피하게 착 밀착돼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눈 색조는 조금만 해줄게요. 조금만 해줄게요. 저 요즘에 좀 신기한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원래 되게 예쁜 옷 보면은 되게 많이 사고 싶고 화장품 보면은 많이 사고 싶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딱히 제가 옷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옷을 잘 안 봐요. 뭔가 변화하는 시기가 오고 있나 봐요. 그리고 혼자서 되게 많이 생각하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몽골님들께서 보시는 제 이미지, 원래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부터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인지 분위기를 조금 더 많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레이스, 프릴, 하얗고 공주 드레스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더 모던하고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너무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된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건지 좀 올해 들어서 진짜 바뀌고 있는 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글로우를 올려주겠습니다. 글로우는 레뮤드의 플로우 틴트. 이거 4호랑 6호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6호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코튼 플러피 틴트는 유화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이 듀이 플로우 틴트는 한없이 투명한 수채화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수채화도 이렇게 처음에 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딱 스며들면은 딱 본래색이 딱 생기잖아요. 얘도 처음에 착 스며들어요. 스며들면서 색이 8가지 컬러 중에서 제일 잘 쓰는 색이 왼쪽부터 3호, 4호, 6호인데 제가 4호 칠링 모브를 특히나 일상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진짜 MLBB인데 더 무드있어 보이고 색이랑 광택이 쭉 오래가서 아침에 운동 갈 때 애용하는 립이에요. 제가 감기 걸리고 목이 많이 잠겨요. 아무튼 오늘 립을 또 정리해드리자면은 코튼 플러피 4호, 듀이 플로우 틴트 6호 이거 두 개 조합입니다. 나름 MLBB 청순 무드 있는 데이트 룩 립 컬러였고요.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두 가지 립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거 단품 하나 구매하시면은 20% 할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추가 할인 쿠폰까지 들어가가지고 원가에서 4,600원이나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만원 이상을 구매를 하시면은 이거 레뮤 리유저블 파우치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막 영업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이 4호, 6호 조합을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두개 조합으로 있으면 더 이쁘게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고르자면은 코튼 플러피에서는 이 4호가 제 진짜 최애이고, 이 그 듀이 플로우 틴트에서는 4호랑 6호. 얘가 6호고, 그 4호가 진짜 저희 운동 갈때 립입니다. 그 정도로 데일리 MLBB 립. 나는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지금도 꽤 마음에 드네요. 일단 대충 묶어 놓은 거긴 한데, 오늘 앞머리를 자르는 날이 되겠군요. 와, 웨이브 진짜 안 어울린다. 뭐지? 왜잘 잘랐지? 머리를 쭉 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선택이겠죠? 근데 목이 자꾸 이래요. 자꾸 잠겨. 아, 근데 그 와중에 뒤 플로우 틴트 어필하고 있네. 지금 막 엄청 말하고, 막 더위 막 올라오고, 빨대로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빨대도 그렇고, 지금 립도 그렇고, 막 요플레나 지워짐이 그 물막이 형성돼가지고, 없어요. 방금 완전 그 톤이었다. 아니요, 그냥 없어요. 원래 이렇게 고데기 많이 하면은 머리 상한다고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쩌겠나요, 저희 곱슬을. 이제 옷을 한번 같이 고르러 가볼까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신발 맞춰서 신을 거기 때문에 이 신발을 니삭스 신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다가 니삭스에다가 제 생각으로는 그냥 언매치스럽게 원피스나 그렇게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워 보이는 걸 찾았어요. 이런 느낌. 그냥 깔끔. 예쁜 것 같아요. 같이 골라줘서 고마워요. 이제 만들어 둔 건데 되게 잘 됐다. 도시락 삼총사. 잘 넣어가지고 또 가방에 넣어서 가져갈게요. 저는 지금 데이트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준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설레고 즐거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좋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